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이렇게 오늘 봉사하신 분들이 항상 그득히 차려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가서 많이 많이 점심 얻어먹었지만 오늘같이 따뜻하게 얻어먹은 거 정말 나중에 누룽지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봉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어머님들 평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한 50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근데다 모자 딱 쓰고 계시니까 어디 뭐 짠 데이트하고 오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노래할 때 입을 딸싹거리는데 저하고 입이 똑같아. 그럼 이 노래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건강하신 어르신들 보면은 저희들 온 보람도 있고 잘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. 이런 부탁을 저희들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정말로 정말로 건강하신 모습으로 보니까 좋은데 아 저 어저께 밤에 여기 누가 초대를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괜히 좀 두툼하게 입고 다니다가 얄핏하게 입고 가가지고 콧물 찍찍 흐르고 지금 그래요. 그러니까 어디 나가실 때는 목도리라도 하나 더 매시고 모자 푹 눌러 쓰시고 장갑 끼시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요. 나만 좋으면 되니까.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언젠가 또 저희 오라고 하십시오. 그러면 우리 그냥 뭐 다 지켜놓고 오시는 거죠? 여기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쁘게 찍어줘요. 아직도 이 나이인데도 이쁘게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. 자, 우리 KBS 많은 그 여기 그 가수들 또 재미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까 청하신 곡 있어요. 어떤 엄마 저 일어나세요. 청하신 곡 자기 아 저 친정 엄마인가 누가 어디 계세요? 이리 나와 있어. 그 뭐라고 앉아가지고 이리 와봐봐. 뭔지 모르잖아. 아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또 나와요. 뭐 애기같이 말하지 말고.
그러면은 우리 저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 봉사 말고 노래 봉사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대머리 청각 하시는 분들 이리 언니들 다 나오세요. 누가 나오는지 하나도 없나? 애기들인가? 노래를 모르시나? 자, 대머리 청각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오늘 저 밥을 주면서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뇌물 받고 밥 먹고 노래하겠습니다. 대머리 청각 보내드리겠습니다.